2020년 10월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술 중립성, 재사용성, 상호 운용성, 개선 효율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플랫폼 OS 독점으로 인한 디지털 주권,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상호 운용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이를 위해 기존 전략과 대비해 거버넌스와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트랜스폼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이슈 리포트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 유럽 주요국을 살펴보고 EU의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 발표 이후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의 효과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목적에 따라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영국은 2017년 공개 소프트웨어 가이드를 발표하고 정부 디지털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디지털 전환 전담기관의 정책 전략적 기능을 신설 조직 CDDO에 이관해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적 기능과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초부터 플랫폼 구축, R&D 지원, 가이드 배포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였고 입법과 전담기관 이탈앱 설립으로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2020년에 임무 보고서를 통해 범부처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 전략 기관 신설이 제기되고 2021년 연구 혁신을 위해 연구 결과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인정하는 2차 오픈 사이언스 국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은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 발표나 입법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CIO에서는 2021년에 공개 소프트웨어의 범부처 정책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게 될 디지털 주권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입법을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제화를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 조직을 개설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지원과 역량 센터 설립을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 협업 재사용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스페인은 공공솔루션 재사용 촉진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 CTT를 개설하고 이를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측면과 법률로 강제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입법 과정 없이 비영리 단체와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센터 설립, 공개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주요국에서 거버넌스 구축과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과 연구개발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적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과 디지털 주권 강화,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